예,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그 한국의 모라비안 교회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떠서 예, 왔습니다. 예, 뭐 사전 알아보고 왔고, 예, 알아보고 왔고요. 그 유튜버, 요즘 시끄러운 그 유튜버 전도자 박혁, 예, 박혁, 박혁이 거세 당하면 박혁 거세인가? 예, 박혁, 예, 박혁. 여기 출신이죠. 그래서 박혁이 여기 출신이라서. 예. 근데 보니까 신사도더라고요. 제가 사실 방금 전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손 말리는 기계 있잖아요. 화장실 안에 손 말리는 기계도 뭐 손끝에 성령의 바람이 어쩌고 그렇게. 예. 예, 너무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영상에서 그 성암 박물관 고서 박물관 영상에서 말했지만. 예, 그 싱탈빈주의나 예, 뉴 모라비안이나 어차피 뭐 그렇다. 아무튼 서울은 그 실험적 목회가 가능한 다양한, 그래서 이 지방하고 다르다니까, 대구나 이런 데하고. 그래서 제가 와봤고, 그러니까 그 종교학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. 종교사회학적, 뭐 구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일단 종교 사회학적으로 다양하다. 그래서 왔습니다. 이 앞에 열린문 교회라고, 열린 하늘문 교회라고 있네. 아무튼 저는 저 뒤에 있는 거 잘 안 보이나? Becoming New Moravian. 앞에 왜 자꾸 New를 붙일까, 이 사람들? 아니면 뭐 네오 모라비안 뭐 그런 그 팜플렛 광고도 봤고. 여기는 또 뉴 모라비안이라고 돼 있는데, 제가 말하는 2120이 안 들어갈 것 같아. 딱 봐도 알겠죠? 예.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타까운 거야, 이게.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그 학부 때 그 신칼빈주의를 배웠거든. 예, 신칼빈주의, 바빙크나 카이퍼나 그런 걸 배웠는데, 여기서는 여기 저기는 또 이제 침례교입니다. 침례교인데. 그래도 이제 그 여기서도 신천지는 오지 마라 그러네. 예, 앞에 금지판이 있습니다. 예, 자기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표시하는 것 같고. 아무튼 뭐 그래서 저 뉴모라비안만 찍으려고 했는데 이 앞에 그 열린 하늘문교가 같이 찍혀가지고, 오시는 길도 열린 하늘문교의 뒤편이라고 돼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하려는 말은 그 예전에 그 영상 그 그 총신대 신학과 출신의 그 정준, 그 가수 박진영 있잖아요. 예, YG 뭐지? YG였나? 그 아 JYP, JYP입니다. JYP 박진영. 그러니까 그런 쪽이 그 2026에 들어간다. 그래서 여기 뉴모라비안도 2026에 들어가겠네. 예. 그래서 신칼빈주의가 람사 쪽이라면은 뉴모라비안이 개혁 쪽에 들어가겠다. 둘 중에 넣자면은 아무래도 좀 더 오순절 펜테코스탈 쪽이 이제 아무튼 그 다음에는 서울 침례교회를 가볼까.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상 목사. 오전에는 기존 교회를 가고 이제 오후에 이렇게 온 건데, 아무튼 이런 그 종교학적 실험은 계속 될 것 같다, 뭐 그런 생각이 들고. 예, 그렇습니다. 바로 코앞에서 찍으면 좀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커서 그런지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. 그냥 들어가도 그냥 저보고도 인사하고 사람들이 그냥 교인인 것처럼 대하더라고. 뭐 여교육자든 일반 봉사하는 남자 청년들, 막 테이블 식탁 옮기고 이러는 예, 남자 청년들이건, 예, 아이를 가리면 더 낫겠다. 예, 열린문교 가리고 예, 남자 청년이건 그 여교육자건, 교육자실은 맨 꼭대기층에 있는데 그냥 저보도 인사하고 그냥 항상 그냥 교인인 것처럼 당연하게. 예, 그래서 재미있었어. 웃겼어. 예, 아무튼. 예, 그러면 자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